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종차별로 숨쉬기 힘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선하신 하나님, 어찌할 바 모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래지 않아 잦아들길 바랐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뿌리 깊은 사회적 인종차별과 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우리 이민자와 사회 전체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빕니다. 공평의 하나님, 바이러스의 유행과 인종차별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약한 이들의 편이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주님을 따라 약한 자들과 함께 공감하고 연대하길 원합니다. 이민과 유학의 삶은 늘 녹록지 않고 힘들지만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 공동체에 나보다 더 어렵고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인해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가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나눈 교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실히 깨닫습니다.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잘 진정되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얼굴을 마주하고 손을 맞잡고 보고 싶었노라고, 함께 예배하고 싶었노라고 말하며 인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신앙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태만해지거나 피폐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잘 치료받고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방주의 교우분들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와 교인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하루 고민하고 고생하는 교육자들, 당회원들, 그리고 여러 교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시길 빕니다.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추어지지 않은 험지에서 고생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각 나라의 의료진들, 공무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한 기도와 격려, 도움이 끊이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메마른 마음을 촉촉히 적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씨앗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길 빌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